안녕하세요. 웨이트코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인텔 제국의 구려, 피트 아폴로의 지원 소식은 인텔을 더 초라하게 만들어입니다. 자, 오늘 거시경제 지표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되는 플래시 매니팩처링 PMI, 그 다음에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PMI는 구매 공급자 관리 지수로 심리 지수죠. 50을 넘으면 확장을 의미하고 50 미치면 축소를 의미합니다. 50 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 축소로 받아들이죠. 지금 47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48.6이었는데 예상치 하회했죠. 물론 미국이 제조업의 나라는 아닙니다. 트럼프가 뭐 펜실베니아 주 가가지고 러스트벨트를 살리겠다, 뭐 그 쇠락한 공업지들을 살리겠다, 제조업의 부흥을 다시 이끌겠다, 다시 그 중국을 누르고 미국의 힘을 기르겠다 이러고 있지만 그게 반증을 하는 게 뭡니까? 제조업이 죽었다는 거죠. 제조업이 죽었으니까 살리겠다는 거지 살아있는 거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는 굉장히 말에 어폐가 있겠죠. 왜 거기 가서 살리겠다고 합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들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죽은 사람, 물 빠진 죽은 사람 살려줬더니 뭐 돈 내놓으러 간다 이런 속담도 있지만 대부분 죽은 사람을 살려주면은 충성을 다합니다. 그렇죠? 제조업이 죽은 데 가서 제조업을 살려주겠다 공약을 하고 진짜로 살려주면은 자기한테 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지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든 트럼프든 가가지고 전부 다 저걸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제조업은 죽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가 떴습니까? 서비스업이 떴죠. 예전에 자료 보여드렸죠? 철강업종이라던가 뭐 화학업종 이런 거는 다 죽었는데 뭐가 떴어요? 서비스 산업이 엄청나게 떠가지고 뭐 음식 산업이나 이런 게 엄청 발달됐잖아요. 음료수라던가 무슨 대마 산업이라던가 뭐 하드셀처 이런 것들 엄청 떴죠.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뭐 PMI가 아주 중요하진 않으나 일단 추세를 봤을 때 추세가 올라가는 게 좋겠죠. 어쨌든 제조업도. 근데 이 예상치 하회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미국 제조업은 결국에는 위축세를 아예 또 유지하고 있었고 그 위축세의 정도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나쁘게 나왔다. 서비스업으로 가겠습니다. 서비스업은 역시 항상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2023년도부터 5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상치 상회냐 하회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간에 예상치든 실제치든 대부분 다 50 이상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55.3 예상했는데 55.4 나와서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0 이상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55라는 수치는 지금 2023년도 초반 수치와 같죠. 지금 2024년도 들어서는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네요. 역시 서비스업하고 PMI, 서비스업 PMI하고 제조업 PMI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 PMI는 전문가 예상치는 55.3이었는데 올라갔고요. 다만 뭐 지난달에 55.7에서 하락했다. 그 정도입니다. 종합으로 하면은 이걸 종합으로 따지면 54.4. 전월은 54.6. 하회 있죠. 전망치 54.3은 상회했어요. 그렇죠? 별 큰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제조업 서비스 왔다 갔다 했으니까. 뒤로 가겠습니다. 자, 아폴로가 튀어나왔죠. 갑자기 아폴로가 먹고 싶네요. 빨대 꽂아가지고.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며 인텔의 최대 5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기술 산업의 잠재적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요 투자와 전략적 결정이 경제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광범위한 추세의 일부이다. 마찬가지로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의 상당한 국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하며 국가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사모펀드입니다. 요즘에 사모펀드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죠.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사모펀드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 다 데리고 나오고 있죠. 사모펀드가 원래 뭡니까? 사적으로 모집하는 펀드, 공모 펀드는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펀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대부분의 펀드는 뭐였습니까? 공개 모집 펀드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조차도 펀드의 10%밖에 10% 이하로 들어가 있어요. 100종목, 150종목을 투자하게 되어 있죠. 근데 사모펀드는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뭐 지금 아지트에 모여 가지고 우리끼리 요거 만들자 해서 49인 이하에서 만든 거예요. 한 종목에 몰빵 칠 수 있어요. 보통 안 나서죠. 그러니까 몰래 하죠. 자기네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몰래 하죠. 자기네도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네끼리 관리하기도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자금이 워낙에 커져가지고.
그 세계 4대 사모펀드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 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서지는 옛날 같으면 쥐구멍에 숨어, 쥐구멍은 너무 심했고 아지트에 숨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싶은 종목 뭘 했다고요. 눈치 보이잖아요. 한 종목에 막 몰빵하고 막 내가 이거 개개인이 부자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거 한다고 하면은 일반 서민이나 그 소비자나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모펀드들이 돈이 굉장히 자금이 많아지면서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인텔을 구하겠다면서. 그렇죠? 인텔을 왜 구하게 됐는지의 역사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인텔의 원군으로 나서야 됩니다. 뭐 이걸 계기로 해서 인텔에게 뭔가 뭐를 커다란 걸 뭐 얻어내려고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뭐 이거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인텔을 구하겠다. 인텔은 굴욕이죠. 왜냐면 인텔이 원조를 받을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입장일 수는 있는데 입장에 처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뭐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 인텔은 정말 부를 쌓았고 인지도가 높고 반도체 종합 1위 기업이었는데 누구한테 손을 벌린다는 거는 그거죠. 양반이 이제 고개를 못 숙입니다. 양반이 쌍놈이 되지 않는 이상 양반이 쌍놈이 된 일이 없잖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그러니까 양반이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고개 절대 안 숙여요. 세수할 때도. 그렇죠? 그런 양반이 원조를 막 백정이 고기 팔아서 번 돈을 받는다? 이건 진짜 자존심의 스크래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인텔이. 아니, 돈을 준다는데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인텔은 이미 이것으로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난 것이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죠. 자,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아랍에미리트에 천억 달러가 넘을 수 있는 주요 신규측 공장 설립 가능성을 타진한다. 물론 이게 진짜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도 해리스도 공통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 미국이죠. 미국의 공장을 유치하는 거죠. 미국에 무조건 미국에 오라는 거잖아요. 미국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미국에 와야 너네가 살 수 있게 해준다. 반도체든 자동차든 바이오든 무슨 뭐 음식료든 죄다 화장품이든 우리 미국의 공장을 세워라. 미국 우선주의. 근데 이게 중동으로 갈 거를 지금 저기 뭐 빈살만을 살려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도 지금 또 그거예요. 그런 거죠. 양반이 이제 세 명이 있었는데 두 명이 이제 다른 짓을 하고 양반 한 명이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인텔. 인텔이 여기 없잖아요. 인텔이 또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대에 PC 시대에서 왕자였는데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또 파운드리를 건드린다고 했잖아요. 파운드리를 건드리려고 했는데 또 TSMC랑 삼성전자가 있네요. 그렇죠? 인텔을 안 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느껴지는 거죠. 아폴로의 원조 소식과 이 TSMC와 삼성전자의 아랍에미리트 뭐 천억 달러 신규측 공장 설립 가능성 뉴스. 이게 인텔을 더욱더 초라하게 하고 있어요. 계속. 왜 인텔 우리 이름은 저기 없고 왜 우리는 원조를 받고 앉아있고 쪽팔리겠죠. 인텔이. 자, 어쨌든 TSMC랑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전 애플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가 오픈과 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AI 디바이스는 스타트업을 출시하여 덜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컴퓨팅 경험을 창출하여 기술과의 사용자 상호작용을 재정의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한다. 오픈 AI랑 애플의 협업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텔은 없어요. 그렇죠? 인텔이 오픈 AI와 협업을 하고 인텔이 아랍에미리트의 신규측 공장 설립 가능성을 타진하고 인텔이 저런 사모펀드의 도움이 필요 없고 그게 원래 옛날에 인텔의 왕좌에 앉아있던 인텔의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를 깔아뭉개고 무시하던 그 인텔의 콧대 높은 그 모습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인텔의 현실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텔이 AI 칩 시장에서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1년도 이 엔비디아 vs AMD vs 인텔. 자, 더 레이스인 AI 칩에 결국 세 명을 넣어주긴 했는데, 그렇죠? 넣어줬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무슨 회장 자리에 있던 사람 한 번에 뭐 뒷방으로 물러나더라도 영향력을 계속 행사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눈에 안 띄게 약간 무시하는 게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옛날 사람이고 야 왜 저기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코멘트를 치고 있어. 이제 우리 시대인데 그런 거죠. 하지만 옛날에 그래
그래도 옛날에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뭐 넣어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죠? 엔비디아와 AMD. AMD는 어쨌든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춤거리고 있죠. 2023년도 들어서. 2023년도 들어서 갑자기 여기서 엔비디아가 AI 시대를 만들면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여기서. 61%, 171%를 늘었고요. AMD는 83% 늘었다가 다시 그 한계가 오면서 -11%를 정체했고. 근데 문제는 인텔은 한 번도 성장한 적이 없어요. AI 칩 시장에서는. -18, -15예요.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5.7 빌리언 달러였는데 이때만 해도 2021년도만 해도 보세요.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두 배였습니다. 인텔이. 그러니까 선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는 다 있었어요. AI 시장에서도. 이게 지금 PC 저기가 CPU가 아니에요. 지금 CPU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CPU는 당연히 인텔이 왕이죠. 엔비디아가 CPU 시장에서 인텔이 있어서 쫓겨나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카드 CPU 보조카드나 만들고 있다가 그 그래픽카드가 주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인텔이 무시하던 그거 그냥 내장 그래픽카드 만들면 되지 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사서 다뤄 멍청이들아 이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더블 스코어가 거꾸로 돼버렸죠. 2021년에 더블 스코어가 이게 더블 스코어가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게 더블 스코어가 거꾸로 더블 스코어가 됐다는 얘기는 따따블로 역전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AMD는 지금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죠. 이 엔비디아의 GH200이 있다면 이 AMD에는 MI300X가 있습니다. 지금 MI300X가 예를 들어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앞서거든요. 192기가 메모리고 GH200이 141기가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이 용량도 많고 속도도 빨라요. 칩이. 근데 왜 AMD가 엔비디아를 완전 이기지 못했느냐.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 코다 생태계 이런 것들이 디자이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한계가 있는 건데 어쨌든 칩의 기술력으로는 지금 앞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칩의 기술력의 발전도 없을 뿐더러 지금 그러면 이제 생태계를 깨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를 레이스로 해놓은 게 조금 약간 그렇죠? 약간 옛날에 회장님이니까 약간 한번 그 경주에 껴준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인텔이 어디까지 초라해질런지.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소식이죠. 퀄컴. 퀄컴은 또 뭡니까? 원래 우리 PC 시대에 윈텔 했잖아요. 인텔의 CPU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장착된 컴퓨터를 누구나 퍼스널 컴퓨터를 대부분 그걸 썼죠. 조금 싸구려 쓰는 사람들은 AMD CPU를 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모바일 시대가 왔죠. 애플이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갤럭시가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의 두뇌는 뭡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거기서의 왕자는 누구예요? 거기서의 왕자는 퀄컴입니다. 퀄컴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왕자죠. 거기서 또 한번 바뀐 거예요. 폼팩터가 변하면서 PC에서 모바일 폰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두뇌를 만드는 게 인텔의 CPU가 아니라 퀄컴의 AP였다. 근데 그렇게 물론 이게 뒤에서 나왔다고 뭐 앞에 걸 먹으라는 법은 없죠. 약간 그런 거잖아요. 박진영 씨가 비를 키워서 비를 내보냈는데 지금 비가 박진영 씨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비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겠지. 비가 박진영 씨 회사를 JYP를 사버리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여기서 지금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이 저기 점유율은 화웨이랑 삼성이 20대20이에요. 지금. 화웨이랑 삼성이 20대20이고 요 운영체제에서는요. 안드로이드가 74%입니다. 그리고 iOS가 한 25% 정도 되고요.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든 건 망했죠. 0.2. 삼성 안 돼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뇌는 퀄컴이죠. 퀄컴이 29%고 여기 지금 이 미디어텍 얘네가 좀 센 게 대만계여서 그래요. 대만계여서 센 거고 미디어텍이 26%인데 퀄컴이 29%로 1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컴퓨터의 두뇌는 CPU인데 모바일 폰의 두뇌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예 헤드폰인데 헤드폰은 별로 지금 중요하지가 않으니까요. 헤드폰에서 애플 1위입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렇게 된 거죠. 퀄컴, 미디어텍, 하이실리콘 이 순인데 하이실리콘은 그 중국이 밀어서 그렇고 아까 화웨이가 1등이잖아요. 폰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실리콘 AP를 많이 장착해주니까 그거고. 대만은 원래 강자고. 그래서 퀄컴하고 미디어텍이 이제 절반 이상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퀄컴. AP의 왕자 퀄컴이
예전 컴퓨터의 두뇌를 만들었던 CPU의 왕자였던 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 이게 아까 말한 그거예요.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아까 그런 예예요. B가 박진영의 JYP를 인수한다. 이런 느낌. 약간 이상한 뉘앙스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무시를 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장에서는 그렇죠.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고? 인텔이 퀄컴을 인수하면 인수했지.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고 인텔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물론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만. 뭐 근데 가능성은 없다고 지금 보여요. 왜냐면 옛날에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 독과점 때문에 나라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다들. 인텔하고 퀄컴이 힘을 합쳐버리면 이거는 PC, CPU랑 모바일 AP가 다 합쳐가지고 이 PC, 모바일 생태계를 다 먹어버리는 건데 이게 두뇌를. 이거를 과연 이걸 승인해줄까. 가능성은 없지만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그러니까 이 가슴에 멍울이 가진 거예요. 인텔은 지금 사면타를 맞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퀄컴의 인텔 인수 이게 하루에 다 나왔어요. 며칠 사이에 퀄컴의 인텔 인수설, 그 다음에 아폴로의 인텔 지원설, 그 다음에 TSMC랑 삼성전자랑 아랍에미리트 가서 공장 세울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인텔은 없고. 멍울이의 가슴이 사면타를 맞은 거예요. 물론 이거 자존심만 갖고 사람이 인생에서 살아가면은 안 되죠.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서 죽이면서 살아야 되긴 하는데 인텔은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콧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면타를 맞으니까 가슴이 아프지만 얼굴은 포커페이스 하고 있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20년 전에 엔비디아가 지금의 엔비디아 위치가 아니었을 때 인텔한테 무시당할 때 20년 전의 영상입니다. 엔비디아 모나리자 유튜브에 쳐보세요. 자, 이게 CPU입니다. 엔비디아의 CPU요. CPU는 뭐죠? 직렬 계산. 딱딱딱딱 서서 일대일로 하나씩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스마일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을까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요. 한 땀 한 땀. 한참 걸려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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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바로 이게 엔비디아 GPU. 레오나르도 2.0. 예!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렇게 CPU처럼 여러 번에 안 그려요. 빵! 한 방에 모나리자 그립니다. 뒤에 가보겠습니다. 자, 20년 전에 이 모나리자를 한 방에 그렸던 GPU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쵸? 그때 투자했다면 대박이었겠죠. 그리고 지금 인텔은 아쉬울 겁니다. 왜 CPU는 병렬 계산을 못해가지고 CPU가 병렬 계산해서 모나리자 한 방에 그렸으면 지금 엔비디아는 없었을 텐데, 그쵸? 그러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 줄 매듭형, 인텔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정녕 인텔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걸까? 아,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모나리자.